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청 추워졌지요.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3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던데 밖에 나갔더니 이건 무슨 냉동 창고에 들어간 것 같더군요. 며칠 전엔 눈도 엄청나게 내리기도 했고요. 모두들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추울 땐 그저 따뜻한 아랫목이 최고죠. 그리고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행복한 휴일을 보내시면 좋겠네요. 오늘 밤도 재미있는 오디오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며느리 이무영.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기만 하면 박과부는 자리 속에서 이렇게 허공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이 봄 이래로 버릇처럼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냐는 것은 물론 날이 좀 끄물해졌느냐는 뜻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한식날 시작을 한 객적은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쏟아진 이후로는 복이 내일 모레라는데 소나기 한 줄기 안턴 것이다. 이러다가는 모짜리 판에서 이삭이 날 지경이다. 연휴에 같으면 지금 한창 이듬맥이다, 피살이다, 매미충이 생겼느니 어쩌니 할 판인데 중답들도 아직 모를 내어볼 염량도 못하고 있다. 밭도 그대로 퍽 무거져 빠졌다. 오이다, 열무다, 목화다. 제철 찾아 심기는 했으나 워낙 내리 쪼이기만 하니까 싹이 트다 말고 모두 시들어버린다. 하늘은 방귀도 안 끼고 오줌도 안 놀라고. 설마 망종까지야 한 보지락 하겠지. 이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되어도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설마를 믿고 호미모를 냈던 사람들도 물을 대다 대다 지쳐서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이런 놈의 하늘이 있단 말인가. 7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고면서도 이건 그런 빗방울 한 번도 하질 않으니. 농군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그놈의 원자탄인가 뭔가 때문에 천지조화가 생겼다더니 아마 그게 정말인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요렇게 흐려보지도 못할 수가 있담. 단어도 휙 지나갔다. 그래도 중내 사내 하면서도 단어절이면 인조견 나부랭이라도 떨치는 아이들이 보이고 누가 서둘러서던지 동구방 느티나무에 그네라도 메어 있으련만 아이들이 끈개도 없는 새끼줄 그네를 버드나무 가지에 메고 싸움박질을 할 뿐이다. 그네고 자시고 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다. 달걀 노른자위처럼 3배줄짜리로만 쏙 뽑아 차지한 구장내 빼어놓고는 논 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식 때 한번 젖어본 채로 가랑비 한번 오지 않았고 보니 논바닥이 아니라 그대로 타작마당처럼 굳었다. 하불하, 너댓보지락은 와야만 뭐라고 내어볼 형편이다. 다들 굶어 죽었군. 굶어 죽었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떼정승이 날려나 보다. 굶어 죽기란 정승하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빌려하는 소리다. 물길만 믿고 모를 냈던 논들도 요새는 물퍼대기에 온 집안이 논두렁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내배 다치랴 싶게 거드름을 피우던 구장까지가 요새는 아들이 갖다 준 군대 우장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면 논으로 나간다. 이런 판국이니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고르고 난 찌걱지만 얻어 차지한 박과분에야 더할 것도 없다. 순조로워야 마석이나 얻어먹는 너 마지기가
그대로 쩍 갈라진 채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작년 1년 내 박과부는 두 며느리에 지금은 무남동료처럼 되어버린 복녀까지를 끌고 다니며 극성을 부려서 퇴비를 천관 가까이나 장만했었다. 그래서 장녀상까지 탔지만은 박과부의 욕심은 금년에는 아랫뱀이 두루마지기에서는 양석을 한번 내어보자는 배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양석은커녕 꽂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보니 기가 찰 밖에는 없다. 하는 수 없이 메밀이라도 뿌려둔다고 군대에 가서 있는 둘째 아들 창수가 지난 정월달에 벗어던지고 간 군대 잠바에다 돈도 300환이나 얹어 죽어서 메밀씨를 구해다 놓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복 전인지라 미련이 있어서 심지를 않고 아침이면 이렇게 며느리들 보고 그날 일기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과부가 새벽마다 며느리들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데는 또한 딴 이유가 있다. 그날의 날씨도 날씨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으로 그날 며느리들의 마음속을 점쳐보기 위해서다. 박과부는 아직도 쉰을 둘 넘었을 뿐이요 자리 잡아 드러누워 있는 병자도 아니다. 해가 뜨도록 질펀하니 드러누워 있는 그런 성미도 못 된다. 그러고 보니 눈이 뜨이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치어다 볼 수도 있건만 반드시 두 며느리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것은 며느리들의 대답 소리로 그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자는 수단인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소리는 비가 옴직하냐는 소리도 되거니와 얘들아,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 안개만 자욱해요. 라든가 또 틀렸나 봐요. 또는 비는커녕 눈도 안 오겠어요. 이런 대답 내용으로도 며느리들의 그날 일기가 짐작이 되었지만 말소리로도 며느리들이 부어있는지 심푼영해야 하는지 기분이 가라앉았는지가 짐작이 간다. 먼저 부엌에 나온 것이 어떤 며느리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도 된다. 원래 따지자면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양 먼저 대답하는 것은 큰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와야 할 계제인데 그것이 나중 나오면 아니, 저것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박과부는 한편 그래도 낯살 더 먹은 것이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큰 며느리가 의젓해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큰 것이 먼저 나온 걸 보면 간밤 또 잠을 못 잔 게 아닌가? 쓸쓸한 자리 속에 질펀이 들어있기가 싫으니까 뛰쳐나오는지도 모르리. 이런 불안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렇다고 박과부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래서만도 아니다. 남편이 외정 때 징용으로 일본 야하다 제철소에 끌려갔다가 기계에 치여 죽은 지 10년이다. 이 10년간의 중년 과부 생활이 자연 박과부를 거세게 만들었고 다심하게만 했지만 두 며느리한테 신경을 쓰는 것은 반드시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이 두 며느리가 다 요새 와서 마음이 들뜬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였고 둘째는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과부다. 작은 아들 창수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군대에 끌려가서 벌써 3년째나 되는 것이다. 이달에는 풀린다. 세 달에는 풀린다. 편지만 오다. 또 꽁 구워 먹은 수작이었고 부양 책임이 있는 집 자식은 곧 제대를 시킨다는 구장 말만 듣고 면소에도 몇 번이나 쫓아갔었다. 아버지도 없는 두 자식 중에 큰아들 창선이는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사를 했고 둘째 아들 창수가 군대에 갖고 보니 그런 법이 생겼다면 응당 창수만은 돌아와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진정서를 내면 된다는 바람에 300관이나 들여서 대서를 시켰더니 반장, 구장,
면장의 증명이 없다 해서 무효가 되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또 몇 달째 미정미정 밀려오고 있다. 큰 며느리라야 이제 겨우 스물여섯이고 보니 그야말로 청산과부다. 창선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자 동리 사람들은 글쎄 창선이 댁이 붙어있을까? 자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깟 계집애 하나. 이렇게 은근히 걱정을 했었다. 동리 사람뿐만 아니라 박과부도 그랬다. 아이가 삽삽하고 부침성도 있고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자란터라 속도 트였다지만 나이 20에 무엇이 미진해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랴 했다. 저것이 머슴애이기나 했더라면. 박과부는 손녀를 바라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한탄을 했었다. 아들이었더라면 혹시 그것한테나 마음을 붙이고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사랍시고 지낸 지 한 두어 달쯤 되어서던가 한번 박과부가 선손을 써본 적도 있다. 예, 애 애미야. 너 기나긴 청춘을 어떻게 저것만 바라고 살 수 있겠느냐? 나야, 내가 저것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있기를 바라지만 어디 너한테야.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떠보려니까 며느리는 펄쩍 뛰었었다. 아니, 어머니도 망측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어머니가 제가 싫어지셨나 봐. 암만 싫다셔도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 이렇게 나글나글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 큰 며느리였다.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어디 그러려 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며느리였다. 아니, 제 남편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자상했다. 이것 어머니나 잡수셔요. 전 많이 먹고 왔어요. 유가족 위안회에 초대를 받고 여주 읍내에 갔다 온 며느리는 거기서 주더라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싸들고 왔었다. 박과부는 정말인 줄 알고 그 도시락을 둘째 며느리하고 나누어 먹고 말았더니 후에 밖에서 듣고 나니 그것 하나 주고 말았다던 것이다. 그런 며느리였다. 그렇던 며느리가 작년 가을부터 확실히 눈치가 좀 달라진 것이다. 박과부는 자기가 보낸 10년 동안을 생각해보고는 젊디 젊은 것이 사내 생각도 나겠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기로 했었지만 올봄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에 없던 퉁명도 생겼고 어떤 때는 택하고 맞서려고도 든다. 한식철만 지나면 농가에서는 눈이 핑핑 돌아간다. 벽시도 담가야 했고 못자리판도 마련해야 했고 온갖 박곡식도 파종을 해야 했다. 보리밭도 메고 거름도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창 달구치는 판에 떡 친정에를 다녀온다고 나서는 며느리이기도 했다. 박과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야, 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 봄에 온 사두는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 바쁜 철에 사돈집에 간다고 나서? 내가 마음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로구나. 그 말을 듣고 나니 방순이는 찔리는 데가 있다.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자랐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곡식 커가는데 여간 재미를 붙이던 방순이가 아니다. 시집을 오던 해다. 창선이가 철도 아닌 봄 학지를 알았었다. 골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며 머리에 물수건을 대어 달라던 것이다. 방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한 대 운물로 찬물을 길러간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얼마 만에야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박과부가 넌 운물을 팠느냐? 하고 물으니까 밭에 좀 들러왔어요. 병자 위에서 물 길러간 사람이 밭엔 웬 밭? 왜가 싹이 났나 해서요. 간밤 꿈엔 안 났겠지요? 그래, 싹이 났던? 박과부도 대견해서 웃었었다. 농갓집 맏며느리는 절해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요만큼 뽀쪽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나 귀엽던지
똑 따주고 싶겠지요. 너 그러다가 내 남편한테 왜싹이 더 중하냐고 쫓겨날라. 고마워서 한 소리였다. 쫓아내면 쫓겨가지요 뭐. 어디 가면 왜싹 없을라구요. 저런 망할 것. 그래, 남편보다도 왜싹이 더 대단하다는 거야? 하고 창선이가 방에서 소리를 쳤을 때도 남편 없이는 살겠어도 곡식 기르는 맛없인 못 살아요. 이런 방순이었었다. 이렇던 며느리가 이 바쁜 봄철에 친정에를 가겠노라는 것이다. 오냐,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만서도 하고 박과부는 앵동그라졌다. 아마 봄철에 친정 간다는 사람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도 너밖에 없을 거다. 내가 다 날 업수이 여기고 하는 수작인 줄 나도 안다. 할 대로 해.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박과부는 며느리를 들볶아대는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 과부였던 이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었다. 자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고 트집을 잡아 중내 산에 나대기까지는 않았어도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는 눈은 어느 때 한번 모질지하는 때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덜컥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큰 며느리를 바라다보는 눈은 달라졌었고 말소리에도 가시가 돋지는 않았었다.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냐? 어서 가봐라. 가서 아주 올 것 없다. 지금이 어느 철인데 사돈집을 간다는 거야. 아들이 죽은 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진 소리를 하기도 처음이었거니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디 사돈집인가요? 친정집이지요. 누가 월에나 있겠답니까?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잠깐 다녀만 오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뭐냐? 마음대로 해. 말리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언제 네가 어른을 어른으로 알았더냐? 시험이 대접을 했고? 이런 말다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귀엽고 어린 것을 끌고 저희 집에를 갔다 왔던 것이다. 생각더니보다는 일찍 돌아왔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고부간 사이에 틈이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거역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박과부의 의혹을 샀었고 그렇게 보고 나면 그럴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 정월달에도 집에를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요 한 보름 전에는 육촌 오라버니인가 뭔가 된다는 젊은 아이가 다녀갔고 편지도 두 번이나 왔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박과부는 그 육촌 오라비라는 사나이가 심상치 않으니라 한 것이다. 치마에 바람이 나게 나대어도 미처 손이 안 돌아갈 봄철에 일손을 쥔 채 맥놓고서 섰기가 일수다. 밭을 매다가도 그랬다. 절구질을 하다가도 그랬었다. 그럴 때마다 박과부는 얘야, 넌 절구질을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섰는 거야? 하고 쏘아붙일라 치면 재라서 질겁을 해서 다시 일손을 잡지만 그때뿐이었다. 넌 아무래도 탈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일하던 사람이 이랜 정신이 없고 뭔 생각에 팔리는 거냐?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정을 내자. 너 갈 데 있건 가고. 어느 뉘집개가 짓느냐는 투다. 그러면 박과부는 속이 왈칵 뒤집혀지고 말던 것이다. 동료야, 너 내 큰형이 혹 보따리를 싸는가 잘 살펴봐라.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박과부는 딸한테 슬며시 귀뜸도 한다. 여인네만 살고 있는 터고 보니 사내처럼 나돌아야 할 일도 많던 것이다. 왜 어머니? 글쎄, 잘 챙겨보란 말이다. 너 두고 봐라. 내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이제 제 집으로 간다고 내댈 거니 두고 봐. 설마? 하고 아직 15밖에 안 된 복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마가 뭐야? 잘 살펴봐. 박과부는 이렇게 장담도 했지만은 역시
나이를 먹으니만큼 짐작도 빨랐다. 큰 며느리 방순이는 첫 정월에 친정에를 다녀온 뒤부터 시집을 떠날 궁리만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 이상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웠었다. 방순이가 귀엽고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오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춘근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오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 했었다. 춘근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춘근이는 이미 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거리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에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춘근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춘근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번 만져본 일도 없기는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창선이와 결혼을 했고 춘근이의 이름조차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춘근이를 지난 정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춘근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란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춘근 누이 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서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무와 함께 동리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춘근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몫 끼자꾸나 이렇게 달려들었었다. 아니 오빠도 남 여자들 노는데 남자 양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춘근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춘근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그시 주면서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진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날 몹시 때렸으니까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래지 않지요? 춘근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춘근의 손아귀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허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쯤한테 맞아선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채취에 잠기는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었다. 춘근이한테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다. 살짝보다도 호두에게 맞고 싶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막은 물처럼 괴었던 남성에게 대한 열정이 터진 물처럼 춘근이에게 향하여 쏟아져 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춘근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섹시 장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섹시 장가? 그런 것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는 방순이와 혼인을 했었어야 했을 겐데 사주가 바뀌었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방순이는 그렇게 됐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대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인, 떼두고 와요.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충구리한테까지 남의 씨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서 얘기지만 난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이는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쭉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인물 당할 여자라곤 몇 안 돼요. 충근이는 이런 소리도 했었다. 친정 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핏하면 충근이 욕을 한다. 펑펑댄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곧잘 하는 눈치라기도 했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매줄 순대도 도시 고지 들리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다지. 어머니의 이런 험담까지도 귀에 거슬리게끔 된 방순이였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 될 말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이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에다가 바짝 끌어다가 얼굴을 비벼대기도 했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애기를 두고서 어떻게. 내가 환장을 했나 봐.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레가 한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만 하면 걷잡을 수가 없이 되는 방순이였다. 오랫동안 줄이며 살아온 살레였다. 한복 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만 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가는 것 같다. 몸이 비비 뒤틀리며 목안이 타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뭐시고 다 내어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까지 계집애. 제 자식의 신데 어련히 잘 길을 나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 넣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23이었다. 얼굴이 동구스러움 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산에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을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는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컨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논 팔아라, 밭 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 될 수가 없던지 불러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면서 구장일을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라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쾌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할 아침엔 동서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행,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 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꼭 쥐어받고도 싶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서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요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간이고 보니 그런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에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구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 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 안에 안기어 숨을 핥다길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 회오리 바람 속에 휘갑을 당하던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 참기 어려운 격정이기도 했었다. 동세년이 저쫀데 낯거정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전날 충근이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란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신우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 터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던 동네 아이가 우체부가 주더라면서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뚝 넘어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둔날 새벽 장수리 버스 정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라비 유둔날 여주 올라간다. 한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내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 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입은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 털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 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 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조견 치마 두 개와 적삼 한 개를 뚜루루 말아서 장 뒤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술이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충근이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니뭐니 해도 트집을 잡아서 들볶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고 울러 넘기던 심한 시어머니만을 기억에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도 줘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 이놈 내 계집만 아느냐 하고 옆에 내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끄어들고 주먹으로 아들이 등을 펑펑 팬 일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간다. 시누이년이란 것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나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서 시누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시누이는 그런 시누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도 오라범 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저지나지. 이런 시누이였다. 죄로 가지. 그 시누이를 모함하다니.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미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시누이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산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나섰다. 방순이는 눈이 번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우내 죽으로 살다시피 했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런 배 곰꾼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 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깟 농사 질게구. 정말 살 길을 찾기나 한 것처럼 눈앞이 훤해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입이라도 덜어주어야지. 서울 가서 돈푼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진순이년한테만 해도 그렇지.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 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푼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꽂은 채 나자빠져 있는 논바닥들이 눈앞에 서운했다. 밭곡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땡볕만 내리쪼이어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려서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 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무대대하게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싶다. 그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논은 무거자빠졌고 수수다, 조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는 곡식이라고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날로 말라비틀어지는 곡식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농군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이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까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네 옆편네들이 주고받을 욕짓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그런 환향년,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루니 늙은 과부 시어미에 어린 자식까지 내던지고. 이런 소리가 곧 귓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방순이는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진순이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못해서 옷 한 가지씩을 해보낸대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시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만이라도 보태주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닭이 호들갑을 떨며 울어댈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닭이 두 회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조바심까지 난다. 장차 저지르려는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낮처럼 밝아지더니만 또 꽈르르 꽈르르 어디를 내려 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에이구,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날이여 퍼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직근 와직근 벼락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수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뜨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 소리와 빗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 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지끈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 퍼붓고 있다.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시이건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국리밖에 없었다. 방순은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서 장밋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다. 보퉁이를 잡은 방순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도 구별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 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다. 하고 방수는 멍청했다. 아니다.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 같다. 추녀 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 젖히었다. 역시 비였다. 번개불이 확 일며 또 꽈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 젖힌 순간 방순이 입에서는 이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희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면서 봉당으로 뛰어내렸었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하고 박과부가 고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에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라. 박과부도 고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옷다랭이 물기를 타야 하잖아요. 암, 타야지. 타야 말고. 젠장,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도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스 정거장도 있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먼 동도 터오고 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작가는 농촌에서 가뭄일 때와 비가 내릴 때 각각의 상황에서 도덕성, 인간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대비하며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춘궁과 떠날 마음을 먹고 있던 첫째 며느리 방순이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대비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되돌리는 장면은 뭔가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간의 마음고생이 비와 함께 일순에 날려지는 듯한 그 장면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으로서 최고의 장면이라 할 만합니다. 그런 시원한 결말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욕망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도덕을 능가하는 것일까?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만들어준 작품이었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무영의 며느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맹순사" 최만식. 맹순사가 동양의 대현이라는 맹자님과 어떤 혈통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나라 명제상 맹고불이 맹정승과는
제 몇 대 손이나 되는지 혹은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런 것은 상고하여 보지 못하였다. 칼자루 10년에 집안 옆에 유똥치마 하나 못해준 주변에 헐말이 무슨 헐말이오? 증왕의 순사 안악에 세 가지 특색이 있으니 가로되 언변 좋은 것, 가로되 건방진 것, 가로되 옷 호사 잘하는 것이라고. 실로 이 계집의 허영으로 인하여 순사들이 얼마나 더 악작히 순사질을 하였음인고. 맹순사의 안악 서분이도 미상불, 언변 좋고 똑똑하고, 즉 객관적으로 바꾸어 치면 건방지고 하기로는 좀처럼 남에게 질 생각이 없으나 오직 옷 호사 한 가지만은 어여시 고개를 들 자신이 와락 없었다. 천하의 순사에 안악되어 옷 호사를 못하다니 유감이 깊을 쯤에 잠옷 동정스러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서분이가 순사의 안악으로 옷 호사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 결단코 서분이 스스로의 무능한 소치거나 과실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소위 칼자로 10년에 실상은 8년이었다. 8년 순사에 집안 옆에 내 유똥치마 한 벌도 해주지 못할 지경으로 남편 맹순사란 위인이 지질이 주변 머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8.15 바로 후에 칼을 풀어놓았고 그래서 시방은 순사적이라는 것이 이미 옛말같이 된 터이지만 그러니 놓친 찬스를 두고 심하여는 임종하는 자리에까지 내내 미련겨워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것이 항용 아녀자의 넓지 못한 속 해서 오늘 아침만 하여도 하찮은 일로 시초가 되어 쫑쫑대고 생동거리고 하던 끝에 필경은 나오는 것이 그 유똥치마의 푸념이요 주변 없음의 공박이요 하였던 것이었었다. 거, 옷은 그대지 많이씩 장만에 무얼 하는구? 입고 벗을 거면 고만하냐? 난 참, 여자들 그러는 속 모르겠더라. 부드럽고 조용한 말시다. 이와 정반대로 서분이의 음성은 높고 가시 같다. 입구 벗을 옷이 어딨어? 날 언제 옷 해줬길래 옷 많이 시기냐는 건구? 아니, 해필 임자가 옷이 많다는 게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말이야. 넉살도 좋으이. 날 같으면 입이 꽝우리 구멍이라도 할 말 없겠네. 바보, 빈충이, 천치. 못난 남편 시려? 좋을 게 어딨어? 그럼 갈릴까? 제발 좀. 허, 아주 신물이 나요. 그러든지 순살 도로 댕기든지. 집안 옆에 내 옷 한 가지 어여시 모체를 내놓는 사내가 무슨 사내값에 가는고. 그러니까 도로 순사 댕겨서 유똥치마도 해주고 깜장 낙타 두루마기도 해주고 양단 저구리도 해주고 백금시계도 사주고 그따위 주변에 순살 두 번 아냐 골백 번 댕겨보지. 유똥치마커녕 거지치마 한감 얻어들이나. 허허허허.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구나. 이런 노래 들어보질 못했어. 정신 차려요 괜히. 인전 돈도 몇 푼 남은 거 없고 무얼 가지고 살림은 해나갈 텐구. 내일 모림은 쌀 남구 들여와야 해요. 나도 걱정이야말로 그 걱정이로세. 그러면서 맹순사는 식후에 피워물었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고는 출입할 채비를 차리려고 푸스스 일어선다. 흐렸던 하늘이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서분이는 올해 25, 새파란 젊은 색시였다. 17에 30살 난 맹순사의 후취로 시집을 왔었다. 맹순사는 그 전해에 상처를 하였었다. 서분이는 그의 호릿하고 가날픈 외형대로
성질도 날카로웠다. 이른바 신경질이요 요망스러운 부류의 여자였다. 성질은 그러한 데다 겸하여 나이 많은 남편의 황차 후추요 하니 응석을 삼아서도 남편한테 포다를 떨고 복가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고 하염직은 한 노릇이었다. 맹순사는 그것을 잘 받아주고 맹순사는 나이 38이었다. 13살이나 어린 아나기 딸 자식 같아서 더욱 귀여웠다. 자식이고 계집이고 간에 귀여우면 흉이 흉이 아니오 흉도 이쁜 법이었다. 맹순사는 내일 모레가 40이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느라면 속이 대개는 썩을 대로 썩고 모나던 성질이 둥그러지고 하여 감정생활이 누그러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나이가 시키는 외에 맹순사는 타고난 천품이 본시도 유한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는 성 같은 것이 나지를 아니하였다. 남에게다 나의 의견이나 고집을 굳이 세우러 들 줄을 몰랐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래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시비와 갈등 생기는 것이 드물었다. 좋게 말하면 원만이요. 사실대로 말하면 반편스럽고 지조없고 무능이요 하였다. 아무튼 그런 성질이 그런 남편이고 봄에 안하게 아무리 포다를 떨고 복가되고 구박을 하고 하여도 좀처럼 맞서서 언성을 높여 탄하고 싸우고 하는 법이 없었다. 안학은 기를 쓰고 싸우자고 대들어도 시종여일하게 한 목소리 한낯으로 순순히 대꺼를 하고 할 따름이었다. 좌우간 내가 그만침이나 청백했기 망정이지 다른 동간들 당했단 소리를 들었지? 누구는 맞아 죽고 누구는 집에다 불을 지르고 누구는 팔대리가 부러지고 푸스스 일어서다가 비오는 뜰을 이윽히 내어다보면서 맹순사는 곰곰이 그렇게 안악을 타이르듯 한다. 서분이에게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다 말같지도 아니한 소리요 억지의 발명이었다. 흥! 가네모도상은 그렇게 들이 긁어먹고도 되려 승찰해서 부장이 된 건 어떡하고? 며칠 가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뱃속은 무척 편하겠수. 여주로 내려갔던 기노시다상 낸 이사를 해오는데 재봉틀이 인장표로다 손틀, 발틀 두 개, 방안짐이 여덟 개, 옷이 옥상 옷만 도랑꾸로 15 도랑꾸더래요. 그리고도 서울로 뻐저시 와서 기계방아 사놓고 돈벌이만 잘 허면서 활개 펴고 삽디다. 죽길 어째 죽으며 팔대리가 부러질 팔대리는 어딨어? 그런 게 글쎄 다 불안당질로 장만한 거 아냐? 뱃속에서 꼬럭 소리가 나도 만날 청백이야? 아무렴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법이야. 헴. 맹순사는 마침내 양복장 문을 연다. 연방 청백을 뇌던 끝에 이 양복장을 보자니 얼굴이 간지러웠다. 유치장 간수로 있을 때 가구장수 하나가 경제범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서분이가 쪽지 한 장을 그에게다 주워달라고 졸랐다. 못 내기는 채 하고 전해주었다. 그런지 이틀 만에 이 양복장이 방 운목에가 정 놓여진 것을 보았으나 그는 내력을 물으려고 아니하였다. 양복점 안에서 떼어입은 대마직 국민복은 양복장보다도 조금 더 청백순사를 얼굴 간지럽게 하였다. 작년 초가을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리는 파출소 건너편의 양복점에서 맞추어 입은 것이었다. 공정가격 32원 각수인데 양복을 찾아들고는 지갑을 꺼내는 채 하면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지갑에는 돈이라야 3원밖에 없었다. 양복점 주인은 원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신다면서 어서 가시라고 등을 밀어내었다. 이 양복장이나 양복은 한 예에 불과하고 8년 동안 순사를 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통제 경제가 강화된 2, 3년, 60몇 원이라는 월급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는 생활을 뇌물받는 것으로서 보태어 나왔다. 몇십 원씩 돈 100원씩 쥐어주는 것을 사양하다가 못 내기는 채 받아넣기 얼마인지 모른다. 자청해 주는 것을 따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쉬운 때면 그럴싸한 사람을 찾아가서 수희 갚을 테니 100원만 하고 가져다 쓰기도 여러 번이었다. 술 대접을 받기는 실로 부지기수였다. 쌀, 나무, 고기, 생선, 술 모두 다 그립지는 아니할 만큼 들어도 오고 청에다 먹기도 하고 하였다. 못해주었네, 못해주었네 하여도 안악의 옷감도 여러 번 얻어다 준 것이었었다. 공교로의 그 유똥치마만은 기회가 없고서 8.15가 덜컥 달려들고 말았지만 이렇게 그는 작은 것이나마 뇌물을 먹지 아니한 것이 아니면서도 스스로 청백하였노라고 8분의 자신이 있었다. 맹순사의 생각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돈이나 몇십 원, 돈 100원 받아 쓰고 쌀, 나무며 찬거리나 조금씩 얻어먹고 술 대접이나 받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될 일이 없고 따라서 독직이 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적어도 독직이나 죄가 되자면 몇만원 집어먹고서 소위 팔자를 고친다는 둥 허리띠를 푼다는 둥의 수준에 올라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다. 맹선사는 몇만원은커녕 한 번에 100원 이상을 얻어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고로 맹순사는 스스로 청백타하던 것이었었다. 주위의 동간들은 가만히 눈치를 보면 열의 아홉은 들뭇들뭇한 한 몫을 보고 늘어져 만원짜리 집을 사느니 50석 추수의 땅을 양주에다 사놓았느니 상사회사를 꾸며가지고 대주주가 되어 사직하고 나가느니 하였다. 맹순사는 나도 제발 그런 거리가 하나 걸렸으면 하다못해 집 한 채 살 거리라도 좀 걸렸으면 하고 초조와 더불어 연방 그런 구멍을 여색여 보았었다. 그러나 어인일인지 한 번도 걸리는 적이 없었다. 그래서 끝내야 쓰레기판만 뒤지다가 소위 청백한 채로 칼을 풀어놓고 말았다. 큰 덩치를 먹을 욕심과 기대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튼지 큰 것을 먹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부자가 되지를 아니하였으니 나는 청백하였노라. 이것이 맹순사의 청백관이었다. 부슬비를 우산으로 가리면서 맹순사는 군정청 경찰학교로 향하였다. 품에는 진작부터 써가지고 다니던 지원서와 이력서가 들어있었다. 8.15 직후 줄곧 누가 몽둥이로 후려갈기는 것만 같아서 으슥한 골목을 지나느라면 시퍼런 단도가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서 얘라 사람 감수하겠다고 칼을 풀어놓기는 하였었다. 그러나 그것이나마 직업을 잃고 나니 하루하루 다가든다는 것이 반갑지 아니한 생활난이었다. 아까 안 하게 하던 말이 아니라도 수중에 돈양 있는 것은 거진 밑바닥이 보이고 비로소 쌀, 나무 드릴 길이 막연할 판에 이르렀다. 세상은 돈도 흔하고 일거리도 많고 퍽이나 풍성풍성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사밖에 다닐 줄 모르는 전 순사 맹아무개에게는 그리 수월히 딴 직업이 천신되어지지를 아니하였다. 배운 도적질이 그뿐이니 무관의 하로다. 쯧! 세상도 새 세상이니 설마 어떠리? 마침내 이렇게 단념 같은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었다. 모자도 정복도 패검도 다 옛것이오. 완장 한벌로서 해방조선의 새 순사가 된 맹순사는 공공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종로를 동쪽으로 걸었다. 8년이나 다닌 경험자라서 그 경험을 증명할 만한 몇 마디 테스트를 하더니
그 당장 채용을 하였고 공공경찰서로 배속을 시켰다. 그리고 이튿날 출근을 하였더니 공공파출소에 근무를 하라는 영이어서 시방 그리로 가고 있는 참이었었다. 옛날의 순서와 똑같이 차리고 하였건만 맹순사는 웬일인지 우선 스스로가 위험도 없고 신도 나는 줄을 모르겠고 하였다. 만나거나 지나치는 행인들의 동정이 전처럼 조심하는 것 같은, 무서워하는 것 같은 기색이 없고 그저 본숭만숭이었다. 더러는 답북 적의와 경멸의 눈초리로 흘겨보기까지 하였다. 함부로 체포도 아니하고 위협도 아니하고 뺨 같은 것은 물론 때리지 못하게 되었고 하니 전보다 친근스러워하고 안심한 얼굴로 대하고 하여야 할 것인데 대체 웬일인지를 모르겠었다. 걸으면서 곰곰 생각하여 보았다. 전에 많이들 행악을 했대서 정녕 그것인성 싶었다. 애먼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못할 짓도 많이 했지. 짓. 지금 와서 푸대접 받아도 한문회하지.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인데 한때 잘들 해먹었으니 이제는 그 대가품도 받아야겠지. 무엇인지 모를 한숨이 절로 내쉬어졌다. 마침내 공공파출소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맹순사는 백성들이 순사를 멸시하는 눈으로 보는 연유를 또 한 가지 발견하여야 하였다. 뚜벅뚜벅 파출소 안으로 들어서는 소리에 테이블에 엎드려 졸고 있다가 놀라 깨어 고개를 번쩍 드는 동간. 맹순사는 무심결에 아니, 네가 웬일이냐? 하면서 다시금 짜짜시 그를 바라다 보았다. 노마. 볼때기에 있는 붉은 점이 아니더라면 얼굴 같은 딴 사람인가 하였을 것이었다. 행랑아들 노마였다. 맹순사는 금년 봄 시방 사는 홍파동으로 이사해 오기까지 여섯 해를 눌러 사직동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행랑에 노마네가 전 주인 때부터 들어있었고 왼편 볼때기에 붉은 점이 박힌 노마는 12살이었다. 근처의 3년짜리 학원을 1년에 작파하고서 저무나 새나 우미관 앞에 가 놀다간 깃대도 받아주고 삐라도 뿌려주고 하는 것이 일이요. 집에 들어와서는 어멈 아범한테 매맞기가 일이요 하였다. 조금 더 자라더니 우미관 폐에 들어가지고 밤거리로 행패를 하고 다녔고 사람을 치다 붙잡혀간 것을 몇 차례 놓이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노마는 개면 찍은 듯 그러나 일변 반갑기도 한 듯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나리 많이 좀 가르쳐 줍쇼. 나리 동강끼리도 나린가 이 사람. 나이가 시키밀이라. 맹순사는 내색을 아니하고 소탈이 그러면서 같이 웃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저런 것이 다 순사니 숨어도 바다 싸지 하였다. 무식하여서 기록 같은 것을 죄다 대신하여 주기가 성가시기는 하였으나 그 대신 순 같은 것도 제가 다 돌고 사사 심부름도 시원시원하여 주고 하여서 옛 노마를 부리는 양 실없이 해롭지 않았다. 한 일주일 노마 순사를 하인삼아 맹순사는 편안한 영감 노릇을 하였다. 그러자 노마 순사가 다른 파출소로 옮아가고서 새로 뽑힌 후임자가 오게 되었다. 대체 누굴꼬? 노마 때에 격금이 있는지라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하면서 신문을 보고 앉았는데 철그럭 하더니 안녕없시오 하는 소리와 더불어 한 장한이 척 들어섰다. 무심코 고개를 드는 순간 맹순사는 억 하고 놀라면서 하마 뒤로 나가 자빠질 뻔하였다. 머리가 있는 대로 곤두서는 것 같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새 동가는 맹순사를 더 잘 알아보았다. 그는 그 흉악한 상호를 싱긋 웃으면서 외나무 대리서 만났구려? 금세 상성을 했나?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 눈깔처럼
눈만 끄먹하고 앉아서 남이 인사라면 대답을 해야 아니에? 적어도 새 조선의 경관으로 평안하슈? 아무튼 지질인 오래 댕기는구려. 강봉세. 살인강도 무기징역수 강봉세였다. 재작년 맹순사가 공공경찰서에서 유치장 간수를 볼 때 이 강봉세가 살인강도질을 하고 붙잡혀 들어왔었다. 맹순사는 반년이나 그를 간수하였다. 그러느라고 아주 숙면이 되었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유치장 안에서 담배를 달라고 야료를 하여서 낮번을 하던 간수가 점심과 저녁을 굶겼다. 강봉세는 밤번으로 들어온 맹순사더러 밥을 달라고 졸랐다. 졸으다 졸으다 성이 나가지고는 이를 북북 갈면서 오냐 두고 보자. 사형을 안 해봤고서 무기징역이라도 살다가 요행 다시 세상 구경을 하게만 돼봐라. 내놈의 배때긴 칼로 푹 찌르면 끼어지지 말란 법 있대드냐?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이었었다. 그러던 살인강도 강봉세였다. 맹순사는 동간 강봉세가 봐라 인서가 하면서 폐검을 뽑아 배를 푹 찌르는 것만 같아 하루 종일 간이 콩만 하였다. 다시 순사된 것을 못내 후회하면서 어서 시간이 되기만 기다렸다. 그 몇 시간이 하마 10년 감수는 되는 것 같았다. 오후에 헐떡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맹순사는 정복 정모와 폐검을 보따리에 싸놓고 사직원을 썼다. 그새 벌써 사직이에요? 안악 서분이가 구박이었다. 괜히 과부 아니 된 것만 천행으로 알아요. 사상범 정치범만 석방을 하라니깐 살인 강도거정 말끔 다 풀어놨으니 그놈들이 그래 심청이 그래야 옳담. 심청머리가 그리고서야 전쟁에 아니죠? 살인강도가 났어요? 난 게 아니라 들어왔더라우. 뉘지벨? 파출소로 칼차구 정복 정모 잡수꾸 에그머니 가짜 순사 말이죠? 흥 버젓이 사령장 거정받은 진짜 순사드랍니다요. 당당한 경찰학교 졸업생이시고. 절 웃지우? 그럼 인전 순사한테도 마음 못 놓겠구려? 허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로 뺏어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일 반이었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내용은 좀 짧은 내용이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에도 친일파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좌파와 우파라는 진영 싸움을 하면서 혼란의 시간을 거듭하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혼란을 틈타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 뿐 아니라 심지어 사회의 불안당 같은 사람들도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평가와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전 모습을 약간만 변형한 채로 사회 시스템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치유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남아있게 만드는 시초가 되었습니다. 최만식 작가는 그런 혼란한 시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병폐를 깨닫고 깨어나서 자발적인 정화운동을 하길 바랬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최만식의 맹순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시골 의사 프란츠 카프카. 나는 몹시 난처했다. 긴급한 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중환자는 10마일이나 떨어진 마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찬 눈보라가 그 마을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마차가 한 대 있었다. 가볍고 바퀴가 크며 우리가 사는 시골길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마차였다. 나는 이미 털 외투에 몸을 감싸고 손에다 의료기구를 넣은 가방을 들고 여행 준비를 갖추고서는 뜰 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런데 말이 없었다. 그놈의 말이. 그 말은 이 추운 겨울 내내 너무나 부려먹은 탓으로 어젯밤에 그만 죽고 만 것이다. 하녀는 지금 말 한 피를 빌리려고 마을을 헤매고 있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눈은 갈수록 점점 높게 쌓이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대문에 하녀가 나타났다. 혼자서 등불을 흔들면서, 물론 그럴 테지. 누가 지금 이따위 여행에 쓰라고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또 한번 뜰을 따라 거닐어 보았으나 아무런 가능성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뒤숭숭하고 마음이 언짢아 나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새로 지붕을 덮지 않아 무너져가는 돼지우리의 문을 발길로 걷어찼다. 문이 열리고 문장식이 덜컹거렸다. 말냄새 같은 온기가 밀어닥쳤다. 그리고 조용한 우리 속에는 등불 하나가 끈에 매달려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때 나지막한 칸막이 속에 웅크리고 앉은 한 사내가 커다랗고 푸른 눈을 반짝이며 얼굴을 드러냈다. 말을 메어드릴까요? 하면서 사나이는 네 발로 기어나왔다. 나는 뭐라고 말할지를 몰라 우리 속에 혹시 무엇이 또 있는가 보려고 몸을 굽혔다. 하녀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자기 집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시다니요. 하녀가 말했다. 우리 둘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리어, 이리어! 하고 마부가 외치자 힘차고 옆구리가 강한 두 마리의 말이 다리를 몸에다 바싹 붙이고 말쑥한 머리를 낙타처럼 푹 숙이고는 비좁은 문을 억지로 몸통을 비틀며 빠져나왔다. 그 말들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몸을 고추 세웠다. 저 사람을 도와줘. 내가 말하자 하녀는 서둘러 마부에게 마구를 갖다 주었다. 그러나 하녀가 사내 곁으로 가자마자 마부는 그녀를 덥석 끌어안아 자기의 얼굴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하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도망쳐 왔는데 벌써 하녀의 볼에 이빨 자국이 두 줄이나 붉게 새겨져 있었다.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나는 화가 나서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희놈 매를 맞고 싶으냐? 그러나 나는 이내 그가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거절을 하는 판에 그자는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자는 나의 생각을 알아챈 듯 나의 위협을 별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하게 말에 매달려 열심히 일을 했다. 단 한 번 나를 돌아다 보았을 뿐. 타십시오. 그가 말했다. 진짜로 출발 준비가 다 갖추어져 있었다. 이렇듯 멋지게 장식된 마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나도 인정했으므로 나는 기꺼이 올라탔다. 마차는 내가 몰겠네. 자넨 길을 모르니까. 내가 말했다. 물론입죠. 그자는 대답하다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전 절대로 같이 가지는 않겠습니다. 로자 옆에 남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로자는 소리를 치고서는 불가피하게 다가올 자신의 운명을 명확히 예감하면서 집 안으로 뛰어가 버렸다. 나는 하녀가 문빗장을 지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안으로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도 들었다. 더욱이 복도와 방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못 찾도록
등불을 모조리 꺼버리는 것도 보았다. 자네는 나하고 같이 가야겠어. 아무리 긴급한 환자가 있더라도 출발을 그만두겠어. 내가 거기에 가는 대가로 한여를 헐값에 넘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마부는 이랴 하면서 손뼉까지 쳤다. 그 순간 마차는 큰 물에 휩쓸리는 나무 조각처럼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했고 나는 등 뒤에서 마부의 습격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나의 집 문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나의 귀와 눈은 오관을 동시에 파고드는 소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었다. 나는 벌써 뜰에 서 있었고 그 뜰의 문이 열리자마자 이미 환자의 문 앞에 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눈은 어느덧 그쳐 있었으며 사방에는 달빛이 고요했다. 환자의 양친이 집에서 바삐 달려나왔는데 그 황당한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알아차릴 도리가 없었다. 실내의 공기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간수가 잘 안 된 난로가 연기를 내고 있었다. 나는 우선 창부터 열어젖혀야 했지만 환자를 먼저 보기로 했다. 환자는 바싹 여유였으며 열도 없고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조금은 멍한 상태에 있었다. 공허한 두 눈으로 내의도 입지 않은 채 그 청년은 털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나의 목에 매달려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양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 나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고 누이는 내 손가방을 올려놓을 걸상을 하나 가져왔다. 나는 가방을 열고 의료기구를 뒤졌고 청년은 나에게 자기의 당부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계속 나를 손으로 더듬었다. 나는 핀셋을 하나 꺼내주고는 그것을 촛불에 비춰 검사를 한 다음 다시 내려놓았다. 그렇다.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없는 말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급하다고 두 말이나 보내주신 데다 과분하게도 마부까지 내려주셨으니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때에야 다시 로자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녀를 구해준단 말인가? 마부에게서 1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나의 마차 앞에는 다룰 수도 없는 말들이 메어져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놈의 말들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가죽띠를 늦춘 모양이다. 그리고 창문들은 어떻게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밀어 열렸을까?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되어 말들은 창문으로 머리를 쑤셔놓고 가족들이 비명에도 까딱없이 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 곧 되돌아가겠어. 나는 생각했다. 말들이 나더러 빨리 떠나자고 재촉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더워서 내가 얼떨떨해진 모양이라고 생각한 그의 누이가 나의 털외투를 벗기는 대로 나는 가만히 있었다. 한 잔의 럼주가 내 옆에 놓였고 노인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가 아끼는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감을 보이려는 것이었다.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편협한 그 노인의 얕은 생각 때문에 나는 비위가 거슬렸다.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마시기를 거절했다. 환자의 어머니는 침대 옆에 서서 나를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그의 부름에 응해서 한 마리의 말이 방의 천장을 향해 우짖는 동안 청년의 가슴에다 내 머리를 댔는데 청년은 나의 젖은 수염 밑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년은 건강했던 것이다. 걱정하는 어머니 탓으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다소 혈색이 나빴을 뿐이다. 한 번만 밀어젖혀도 침대에서 벗어날 만큼 건강했던 것이다. 나는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를 그대로 눕혀두었다.
나는 이 지방관청에 의해 임명되어서 너무 심할 정도로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급료는 받겠으나 나는 인색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왔다. 이제는 로자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청년이 죽고 싶다고 한 말은 옳고 타당했다. 나 역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은 적이 있다. 끝없는 겨울, 여기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내 말은 죽어버렸고 마을에서는 말을 빌려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돼지우리에서 말을 찾아내야 했다. 만일에 우연하게도 말이 구해지지 않았더라면 돼지를 타고 와야 했을 것이다. 사정은 이 정도다. 나는 그들 가족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그런 사정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안다고 해도 고지듣지 않을 것이다. 처방을 쓰기는 수월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제는 나의 왕진도 끝난 셈이다. 나는 쓸데없는 헛수고를 한 것이다. 하기야, 그런 일에는 나도 이젠 만성이 되었다. 나를 밤중에 불러내며 온 지방이 나를 괴롭혀왔는데 이번에는 로자조차 희생시켜야 했다. 여러 해 동안 나의 집에서 살아온 그 아름다운 처녀를. 이 희생은 너무도 크다. 그러니 나는 궤변을 써서라도 내 머릿속에 헝클어진 생각들을 정리해야 한다. 그렇다. 아무리 애를 써도 로자를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이 가족들을 공격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러나 내가 막상 손가방을 닫고 털외투를 향해 손을 내밀자 가족들이 모여서는 것이었다. 청년의 아버지는 손에 럼주잔 향내를 맡고 그의 어머니는 내게 실망을 했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고 그의 누이는 진한 핏빛 손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기대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든 나는 청년이 아프다는 사실을 시인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나를 향해 마치 내가 무슨 만병통치용 수프라도 가져온 듯이 미소를 짓는다. 아, 지금 두필의 말이 울고 있구나. 그 소음은 보다 높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이리라. 그래서 나의 진찰을 용이하게 해주겠지. 드디어 나는 발견했다. 그렇다. 청년은 앓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오른편 허리 언저리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다. 장밋빛이다. 수 없는 명암. 밑바닥은 어둡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밝아지며 곡식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오돌도돌 맺혀있는 피. 그것은 대낮의 광선처럼 열려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더 선명하게 보였다. 나지막한 놀라움의 휘파람을 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볼 수 있겠는가. 굵기나 길이는 나의 작은 손가락만 하며 그 자체의 붉은 색에다 피가 묻은 구더기들이 상처의 내부에 달라붙어서 흰빛 대가리와 수많은 다리를 갖고 빛을 찾아 꿈틀거리고 있다. 젊은이여, 그대는 가망이 없다. 가족들은 행복하다. 나는 그들의 움직임을 보았다. 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다시 까치발과 뻗친 팔로 균형을 잡으면서 열려있는 문의 달빛을 뚫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말한다. 저를 살려주시겠어요? 자기의 상처 속에 도사린 생명으로 눈이 부시어 청년은 흐느낀다. 내 구역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꼴이다.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의사에게 바란다. 옛날의 믿음을 그들은 잃어버렸다. 목사는 집에 앉아서 사제복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의사는 면밀한 외과의 손으로 모든 것을 수행해야만 한다. 될 대로 되라. 내가 자청해서 나선 적은 없었다. 그대들이여,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나를 쓰려무나. 그러면 나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 몸을 내맡기리라. 나 같은 시골의 늙은 의사가 그 이상의 더 나은 일을 하려 하겠는가. 자신의 하녀를 빼앗긴 의사. 그들이 온다. 가족과 마을의 연로자들이 와서 나의 옷을 벗기는구나. 교사를 선두에 세운 학교의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단조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자의 옷을 벗기라. 그러면 나으리니.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그 자는 의사일 뿐이니. 의사일 뿐이니. 나는 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을 콧수염에 대고서 머리를 비스듬히 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쳐다보았다. 나는 침착하고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나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도 나는 역시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들은 이윽고 나의 머리와 팔을 잡아 침대로 들고 간다. 청년의 상처 옆에다 그들은 나를 바싹 눕힌다. 그들은 방에서 나가버린다. 문은 닫혀졌고 노래도 갑자기 끊겼다. 구름은 달을 가리고 따뜻한 시트가 주위에 깔려있다. 창문 틈으로 말의 머리들이 그림자가 되어 흔들거린다. 알겠느냐? 나의 귀 속에다 대고 속언되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를 별로 믿지 않는다. 너도 또한 네 발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엔가 던져졌을 뿐이다. 도와주는 대신에 너는 나의 죽음의 자리를 좁게만 해주고 있다. 너의 두 눈을 뽑아버렸으면 정말로 좋겠구나. 옳은 말이지만 그건 모욕이야. 나는 의사가 아닌가? 날더러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게도 그것이 그래 쉽지 않다는 사정을 믿어주게나. 나더러 그 변명에 만족하란 말인가? 나는 그래야 한다. 언제나 나는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나왔어.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천 전부였지. 젊은 친구여, 자네의 결점은 통찰력이 없다는 거야. 이미 멀고 가까운 온갖 병실에 가본 적이 있는 나로서 자네에게 말해두겠는데 자네의 상처는 그다지 나쁘지가 않네. 도끼를 예각으로 두 번 찍어 만들어진 상처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옆구리를 내어 밀어도 숲속에서는 도끼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네. 하물며 그것이 그들에게도 가까이 걸어오는 팔인데 말일세. 그게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열에 들뜬 나를 속이려는 것인가? 사실일세. 의사의 명예를 걸고 하는 말이니 다 받아들이게나. 그는 그 말을 받아들여 조용해졌다. 이제는 나 자신의 구원을 생각할 때였다. 아직도 말들은 성실하게 제자리에 서 있다. 옷과 털외투와 가방을 얼른 움켜잡았다. 나는 옷을 입느라고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았다. 말들은 여기에 올 때처럼 서둘렀다. 말하자면 나는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깡충 뛰어들었다. 말 한 필이 순순히 창에서 물러갔다. 나는 짐 보따리를 마차에다 던졌다. 털 외투는 너무 멀리로 날아가서 소매자락만이 몸에 걸렸다. 좋다. 나는 말에 올라탔다. 가죽띠가 느슨해서 말과 말은 제대로 연결도 되지 않았다. 마차가 비틀거리며 뒤를 따르고 털 외투는 맨 뒤에서 눈에 덮여 따른다. 이리야! 하고 나는 외쳤으나 말은 뛰어가지 않았다. 노인네들처럼 천천히 눈 덮인 벌판을 지나갔다. 뒤편에서는 오랫동안 새로우면서도 잘못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뻐하라. 그대들 병든 자들이여. 의사가 그대들의 침대 위에 눕혔나니. 나는 이렇게 집에 갈 수는 없다. 찬란한 나의 의술은 사라져버렸다. 후계자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다. 그가 나를 대행할 수는 없기에 나의 집에서는 그 구역질나는 마부가 미쳐 날뛰고 로자는 그의 재물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련다. 나는 발가숭이로 이 불행한 시대의 혹한에 몸을 내맡겼다. 현세의 마차와 현세의 것이 아닌 말을 몰아 이 늙은 사나이는 빙빙 돌고 있다. 나의 터루에트는 마차 뒤에 매달려 있으나 나는 그것에 손이 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환자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속았구나. 속았구나. 한번 울린 밤의 비상종 소리를 따르다니 다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소설을 한 세 번 정도 읽으면서 그제야 약간씩 알겠더군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알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힘에 의해서 절망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말에 올라타면서부터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환자의 집으로 꿈과 같이 옮겨집니다. 인간이란 놀이공원의 회전목마에 올라앉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운명 사이를 헤매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작가는 현실적 삶과 이상적 삶 사이에서의 방황을 표현한 것이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시골 이사는 곧 카프카이고 원래의 집은 현실의 삶이며 환자의 집은 작가로서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환자의 집에서도 뭔가를 성취해내기는커녕 잃어버리고는 아무 곳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시골의사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감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